안녕하세요. 영단어장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동물과 관련된 단어, 특히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와 또 그와 연관이 있는 필수 어휘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단어 하나하나의 정체성을 밝혀보기 전에 모르는 단어가 뇌리에 각인될 수 있도록 잠깐 화면을 정지시키고 우선 학습할 단어 목록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좀 익숙하고 쉬운 단어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하면 알파고 때문에 이젠 아주 친숙해진 용어가 된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이니셜입니다. 근데 AI는 Avian Influenza, 즉 조류 인플루엔자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흔히 AI를 조류독감이라고 하는데 원어민도 Avian Influenza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Bird Flu라고 흔히 표기합니다. Avian에서 AV가 새나 비행을 의미하는 어근이라는 것을 우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I는 스와인 인플루엔자, 즉 돼지 인플루엔자란 의미인데 이것도 쉽게 피그플루, 돼지 독감으로 흔히 표현됩니다. 스와인이 라틴어에서 나온 돼지의 돼지 같은 이란 의미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AVL의 의미가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라이브러리에서 어근 LIBR은 책을 의미하고 어미 ARY는 모아두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책을 모아두는 곳, 즉 도서관이나 서고란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AVL에서 AV는 새나 비행을 의미한다고 했으니 대충 의미가 짐작이 가시나요? AVL이는 문자 그대로는 새를 모아두는 곳, 즉 큰 새장이나 조류사육장이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Aviation은 비행, 비행술, 항공, 항공술, Aviator는 항공기 조종사란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얼싸이는 의미가 뭘까요? 앞에서 나온 스와인이 돼지의 돼지 같은 이란 의미로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했는데 얼싸인과 스와인이 둘 다 똑같이 ine로 끝나고 있습니다. 얼싸인 역시 라틴어에서 나온 동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얼싸는 뜻이 뭘까요? 확실한 기억을 위해 짤막한 동영상을 한편 보겠습니다. 히로야, 너 잘 만났다! 다섯 가지 복합성분. 광고에서는 얼싸를 우루사라고 읽었네요. 그렇습니다. 얼싸는 곰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싸 메이저는 큰 곰자리, 얼싸 마이너는 작은 곰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얼싸인이 곰의 곰 같은 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겠네요. 또 퀴즈, 이콰인은 뜻이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에쿠스는 라틴어로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퀘스트리언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명사로 쓰이면 말을 타는 사람, 즉 기술한 뜻이고 형용사로 쓰이면 말을 타는, 즉 승마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젠 이콰인이 말의 말 같은 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파악했겠네요. 이젠 보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펠링이 약간 틀려져 있어 추측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보바인에서 버터란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즉 보바인은 소의 소 같은 이란 뜻인데 영어에서 소 같다는 것은 우둔한, 미련한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바인에서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할 단어 뷰칼릭이 유래했는데 뷰칼릭은 원래 소를 기르는 이란 의미에서 전원의 과적인 이란 의미가 되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플러스사인은 의미가 뭘까요? 이젠 대충 눈치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힌트를 드리면 포크가 돼지고기란 뜻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포커트릿이 보시다시피 돈가스를 의미하는데요. 왜 포커트릿이 돈가스라고 해석된 걸까요? 커트릿을 가스레스라고 잘못 발음하다가 이것이 가스가 되고 포크는 돼지를 의미하는 한자 돈으로 치환시켜서 나온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젠 포사인이 돼지의 돼지 같은 이런 뜻이란 것을 파악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돼지를 가리키는 단어 스와인이 있었는데 포사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1세기에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 1세, 일명 정복왕 윌리엄이 앵글로색슨 잉글랜드를 침공하여 정복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를 노르망인의 잉글랜드 정복, 즉 로만 컨퀘스트 오브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참고로 노르망인은 문자 그대로는 노스맨, 즉 북쪽 사람이란 의미인데 중세시대 스칸디나비아로부터 유래하여 프랑스 북부 지역에 살던 프랑스화된 북게르만인을 가리킵니다. 노르만인의 잉글랜드 정복으로 인해 언어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 상류층 언어로 노르만어가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살아있는 가축 돼지이건 돼지고기이건 여전히 피그라고 불렀지만 상류층에선 가축돼지나 돼지고기나 둘 다 포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선 다시 분화되어 가축돼지는 피그가 되고 돼지고기는 포크가 된 것입니다. 즉 포사인은 라이브스탁, 가축을 가리키고 스와인은 가축과 야생을 포함한 모든 돼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중요한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새와 개는 명칭 유래에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 우선 카나리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새의 이름은 Canary Islands, 즉 아프리카 서북쪽 해안 스페인령 제도인 카나리아 제도가 원산지라서 붙여진 명칭이고요. 카나리아 새와 관련해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Canary in a coal mine은 위험을 미리 경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예전 광부들은 갱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 새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는 산소 포화도에 민감한 카나리아가 죽으면 갱 안에 산소가 희박하다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서 서둘러 갱 밖으로 나온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Canary Islands, 그러니까 카나리아 제도는 어떻게 하여 카나리아 제도라고 불려진 것일까요? K9 에어리어스에서 Canary가 유래했는데 K9이 개의라는 의미라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개들의 영역 또는 개들의 땅이란 뜻인데 이 섬들에는 개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지어진 지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K9이 개의 또는 개같은 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K9 투스가 송곳니라는 의미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그런데 송곳니를 의미하는 팽과 K9 투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송곳니라 하면 K9 투스트를 주로 사용하고 무시무시한 비유적인 송곳니, 그러니까 드라큘라의 이빨이라거나 뱀의 이빨을 가리킬 때는 뱀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계속해서 개와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단어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닉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개와 연관된 단어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시닉이 개와 연관이 있는 단어일까요? 사전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닉을 보니 파생형으로 시니컬이 등장하고 명사로서 비꼬는 사람, 빈정대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또 아래쪽을 보니까 빨간색 밑줄친 부분에 견유학파의 사람, 견유학파 라고 나오는데 견유에서 개견자가 보이시나요? 아, 앞에서 나온 K9의 어근 CAN이 CYN으로 변화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사실 시닉은 냉소가 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냉소가 뭘까요? 혹시 개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지, 냉소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명령사전 풀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Cynic, 즉 냉소가는 Someone who believes that people always act selfishly. 사람은 이기적으로만 행동한다고 믿는 사람이네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불우이웃돕기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 대해 아, 그 사람 돈은 벌 만큼 벌어보았으니 이제 명성이 필요했나 보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냉소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cynical은 냉소적인이란 뜻이고 cynicism은 냉소나 비꼬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뜻 냉소는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까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누군가 교묘하게 나를 이용해 먹으려 할 때 멍청하게 속아 넘어가기보다는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시니컬한 태도로 응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 동물과 관련된 단어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관련한 단어 학습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뱀, 스네이크입니다.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아담과 이브 사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려져 있고 그 나무를 뱀이 휘감고 있습니다. 뱀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간 이브는 결국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고 또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 그것을 먹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명을 어긴 결과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또 고통과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고 성경의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느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함이라 라고 나와 있고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느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명심하고 본격적으로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니키는 뱀, 스네이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하느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스니키가 간교한, 교활한, 엉큼한이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앵귀는
INE로 끝나고 있으니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동물 관련된 단어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가능할 텐데요. 뱀의 뱀같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앵귀인에서 나온 단어 앵귀신은 뜻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저주받은 뱀에 대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저주를 받아 고통받는 뱀처럼 사지가 뒤틀리는 고통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앵귀신은 심신이 뒤틀리는 고통, 고뇌, 비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엔 마음의 뒤틀림, 즉 심적 고통으로 가볼까요? 앙스트와 앵자이어티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앙스트는 독일어에서 수입된 단어인데 네이버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불안, 걱정, 근심이라고 나오고 앵자이어티는 불안, 걱정, 초조한 의미로 나옵니다. 좀 더 명확한 구분을 위해 영영사전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린스 코빌드 어드밴스드 러너스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앙스트는 앵자이어티와 워리가 합쳐진 감정, 즉 정도가 심한 걱정이나 근심이라는 의미네요. 그런데 앵자이어티는 nervousness나 worry의 감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nervousness, 즉 초조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anxiety에서 나온 형용사 anxious가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nxious 뒤에 전치사 about이 나오면 뭐뭇에 대해 초조한, 뭐뭇에 대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즉 뭐뭇에 대해 걱정스러운 이라는 의미가 되어 I'm anxious about his health는 나는 그의 걱정이 걱정스럽다 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nxious 뒤에 전치사 for가 오면 for는 지향점이나 목적지, 목표를 나타내므로 뭐뭇을 목표로 마음이 초조한, 뭐뭇을 얻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즉 뭐뭇을 갈망, 열망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어 He's anxious for wealth는 그는 부를 갈망하고 있다 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nxious 뒤에 to 부정사가 와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어 He's anxious to know the result는 그는 결과를 알고 싶어 안절부절 못한다, 즉 결과를 알기를 열망한다 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으로 영단어장 세 번째 시간, 동물과 연관된 필수 단어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다루지 못한 단어도 있지만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시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아쉬움을 남기는 편을 택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